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3월이 끝나갑니다. 3월 26일이고요. 정확한 임용고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8개월도 채안 남았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건설이 아니더라도 모든 임용고시 그 우리 공과 공업계 분야 선생님들은 좀 명심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과목별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기초 과목만 알아봤습니다. 기초 과목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제가 좀 메모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전설 전문 교과 과정입니다. 맞죠? 자,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 전문 교과 교육 과정, 교육과 교육 과정의 목표와, 잠시만요. 이거 좀 내리고, 제가 오더를 칠게요. 그냥. 자, 제가 한번 치보겠습니다. 옆에다 두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공업 교육입니다. 공업 교육. 공업 교육에 관련된 거. 에 관련 공교육에 관련된 거 문제 자 먼저 첫 번째 건설 전문 교과 교육 과정 여기서 편성 교육과 교육 과정의 목표 교과 교육 과정의 목표 그 다음에 구조 편성, 운영의 방향.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만요. 제가 사진을 좀 넘길게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시죠? 여백을 좀 없겠습니다. 바탕 조금 여백을 최대한 좁게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총론을 봐야 됩니다. 총론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 수업 편성.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수라고 하죠. 단위수가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그리고 각 학교가 아니고 그 교육부 지침이지만 교육과정 교육부 지침 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매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매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 교육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공통 과목입니다. 이게 뭐죠? 여기에 성공적인 직업생활. 자, 여기서 뭘 중요하냐? 이거는 선생님이 매일 계속 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선생님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공적 지식사입니다. 여기서 뭘볼 거냐면, 자, 이런 것들 다 봐야 돼요. 알죠? 이런 것도 무조건 다 외워야 합니다. 성공적 지식사를 보면, 자, 그 교과의 성격,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또, 내용 체계, 그러면 내용 영역과, 내용, 영역, 요소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영역별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차를 알아야지, 이게 목차입니다, 목차. 목차의 학습 목표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해야 될게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교수 학습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되겠죠? 네, 평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영역별 성취 기준이 나옵니다. 수준이죠. 이게 뭐다? 보시면 SAP, SAP의 의미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성공적인 지업생활 중요합니다. 이거는 교과서를 사서 다 읽으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성공적인 지업생활 책이 없네요. 사이에 있다 하나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목차를 또 보겠습니다. 기초 과목입니다. 세 번째. 기초 과목. 공업 일반. 기초 제도. 토목 일반. 토목 도면 해석가 제도. 토목 기초 실습. 건축 일반. 건축 도면 해석가 제도. 건축 기초 실습. 조경. 공업 일반부터 해서 기초 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아홉 과목입니다. 이것 또한 각 교과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2022년, 2023년이죠, 사실은 지금. 예, 중등 임용.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 and 공업계열. 공업교육에 관련된 겁니다. 맞죠? 공업교육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전공과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공 교과 관련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고업 교육에 관련된 거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건설 또는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거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공동과목은 성공적인 지업생활은 모든 공업 계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공 교과 관련은 기초 과목 중에서도 이 아홉 과목은 무조건 다 출력을 해놓으세요. 제가 예를 들자면 하나 볼게요. 자, 공업 일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과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목차가, 여기 나와 있는 목차가, 자, 한번 볼게요. 7페이지. 네. 자, 여기 목차가 첫 번째, 산업 사회와 공업의 개요. 이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자, 볼게요. 산업 사회와 공업의 개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생산 있죠? 예, 목차가 똑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업 경영 활동, 그 다음에 산업 안전 환경오염, 그 다음에 직업 사회와 직업 세계와 뭐 진로의 계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배우고 나면 이렇게 목차가 있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선생님이 산업은 뭐다, 인간의 활동이다, 이런 것들이 1차 산업이 뭐다, 이런 것들 사실 임용고시에 나오는 거예요. 책 좋네.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 책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업 일반 또 볼까요? 우리 토목 일반 한번 볼까요? 책 필요하신 분들 달라고 하면 줍니다. 여기에 컨트롤 F 보면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상하수도 여기에서 시험 문제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요약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약 정리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같이 이제 요약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어쨌든 오늘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새벽 5시입니다. 3월 26일이고요. 밖에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함께 합니다.